또 어떻게 또 신사형 또 전기가 미래다 또 아이오닉 5에서 한 것도 어떻게 알고 또 테슬라를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아니 요새 약간 기승전 결의 결이 항상 전기인가 봐. 그렇죠. 어 김영진 방금 고개 절레절레. 전기가 미래지 않습니까? 많이 타십시오. 멋있잖아. 아직 진짜 우리나라엔 없잖아. 많진 않죠. 있긴 있는데 맞아. 요 정도 이제 스탠스 만들어 놓고 에어 받고 이런 차는 진짜 없거든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미국이 이제 본토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온 차를 미국에서 타는 미국인. 아 기가 막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에 여기 주마다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요 LA에서 다니는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은 앞 번호판이 다 없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 테슬라들은 다 이제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진짜 이게 앞에 번호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큰 게 뭐냐면은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릴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싹 다 막혀 있는 그런 와중에 번호판까지 없으니까 뭔가 진짜 깔끔해 보여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세 개가 다 이 프론트 립도 다르고요. 휠도 다 다르고 그리고 아까 그 컴프레서랑 그 에어 서스펜션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른 종류의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웩패스트. 아, 네 이게 웩패스트라고 일본에서 원래 이제 진행이 되는 페스티벌 컴페티션이라 그래야 되나? 나고야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 벨트도 지원에 따라 떨어졌습니다. 광탈이라고 하죠. 아예 그냥 애초에 도전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대기업 입사 지원하는 것처럼 경력이 몇 줄 있어야지 거기에 지원이 되고 거기서 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좀 빡세더라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벨트도 언젠가 이런 데 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이 앞에 이제 번호판이 없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다 보니까 뭔가 빌드의 퀄리티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3대 모두 지금 스티커를 붙였죠. 우리 또 타이니봇 랩핑지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 차인데 요 컬러가 지금 이제 드래곤 스퀘어 레드라고 저희가 상사용 때 제가 진짜 너무너무 광빨이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컬러거든요. 근데 또 지금 사실 조명이 좀 아쉬워요. 좀 낮에 촬영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광빨이랑 진짜 컬러가 어떤지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요게 이제 애쉬 브라운 그리고 요게 실버? 그냥 실버? 있어요. 네, 실버. 좋은 실버. 메탈 페인트 실버. 개인적으로 지금 요새 이 실버 컬러에 굉장히 좀 꽂혀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래. 그렇죠. 나이가. 예, 나이가.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둘 저는 별로 이제 실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네, 이제 하나하나씩 한 대 한 대씩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다 같은 이제 모델 3. 이 세 대 모두 지금 자세가 지금 상당한 게 뭐냐면은 이 캠버가 예. 네. 요쪽 캠버가 지금 살벌합니다. 약간 캠버 갱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만만치 않죠. 아 사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좀 했다고 해도 요 메탈 페인트 실버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마이너스 캠버거든요. 아 여기 또 안에 보시면은 포코아 아고마다. 뭐? 곡성 안 보셨어요? 곡성? 곡성 무서워서 안 봤어. 포코아 아고마다. 근본 아니겠습니까? 근본 워크. 여기는 근데 그지 이런 역시 자세의 상징이죠. 긁어야 된다. 타이어 똥 좀 묻어놔야 된다. 랩핑 좀 벗겨줘야 된다. 이거 뒤에 스포일러도 다 달라요 모양이. 네, 그래서 이 바디킷이 다 다른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디퓨저 쪽도 보시면은 모양이 달라요. 야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 양쪽으로 뻗어나온 이 타이어가 보이시나요? 장난 아닙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이것도 레이즈 휠, 그램 라이트. 스페이서. 어허. 어허. 이제 그런 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잘 보이네. 아 뭐 그럴 수 있죠. 캠버 이만큼 줬으니까. 레이즈랑 워크 중에서 뭘 더 선호하십니까? 둘 좀 나뉘지 않아요? 약간 워크는 깔롱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순 없어요. 워크가 그렇다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뭐 레이스에서 쓸 수 없다 뭐 이거 끼고 서킷 못 간다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방향성이 다르다고 봐요. 서킷 빡세게 타는 차인데 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다는 그 그림 자체가 딱 맞춰서 레이스 셋업 캠버 잘 맞추고 뭔가 그렇게 해서 타는 거면 몰라도 근데 그럴 거면 레이즈를 사는 게 또 맞지 않나. 차의 컨셉상 굳이 꼽자면 사실 워크긴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워크는 오빠는? 다
좋아해요 저는. 그 둘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 오, 잘했어. 어, 요것도 크란제다. 얘는 20인치 같은데? 휠이 엄청 크네요 이거. 아, 여기도 난 좀 긁으면서 탄다.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여우. 근데 크란제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 그쵸. 크란제는 예전에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VIP 차들. 국내에도 VIP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휠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웨즈 크란제 엄청 많이 보이는데 약간 이제 뭐 크롬이라든가 되게 반짝반짝 요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얘는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엄청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야, 지금 이 겉에 랩핑 컬러랑 맞춰가지고 커버를 씌워놓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테슬라에는 손잡이가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따로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본 스티어링을 장착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너무 이제 심플하다 보니까 뭐 꾸밀 게 별로 없어요. 한번 해봐요. 여기 지금 거치대, 저 뒤에 지금 인형, 그리고 여기 카본 시트지 붙여놓으셨고, 시트 빨간색으로 깔맞춤, 저쪽도 이제 카본 시트지. 뭐 요 정도? 요 분은 이제 살짝 좀 이제 달리시는 분. 그러네. 안에 뭐 게이지도 있는데? 이거 뽑아 놓으셨거든. 아, 요거는 에어. 에어. 에어 조절하는 거. 근데 시트는 또 순정이네? 아, 자. 약간 조금 그. 편집 좀 해주세요. 눈치가 없네, 오늘 와이프가. 저 테슬라에 이렇게 뽑아 놓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근데 테슬라에 튜닝을 한 차가 국내는 진짜 별로 없으니까. 여기도 뭐가. 장치가 있는, 아, 핸들을 뽑았으니까 핸들에 있는 원래 테슬라 버튼 있잖아요. 이식을 했는데 완성도가 높다. 도그 파이트. 또 이제 NR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소리가 안 나네요. 신사용은 소리 나는 버전으로 하나 구매를 해놨거든요. 벨트 한국에 돌아가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약간 그 지금 전기차에서 요 감성을 느끼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차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사이드가 달려있으니까 사이드 밟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진짜 낮다.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룸미러 거리 달려있던 그 차인데 여기 보시면은 업가라지 스티커가 지금 붙어있거든요. 요 업가라지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중고 물품 거래 마켓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내에 엄청나게 많은 지점이 있고 거기 가면은 휠부터 해가지고 시트, 스티어링 휠 뭐 전부 다 있어요. 그럼 뭐 로어함 이런 진짜 부품들까지 엔진도 있고 일본에서 되게 활성화 많이 돼 있는데 요거를 붙여놓으셨다 그러면은 일본 분이신가? 아, 여기도 카본 스티어링 휠 달려있고. 아,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심플하니까 오히려 뭘 달아놓거나 이러면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냥 핸들로 포인트 준 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파워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이지 같은 거를 설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다 트렁크를 열어두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에어 서스펜션, 그 에어 탱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뒤에 있는 것보다 뒤를 열어주셨어. 네. 되게 깔끔하다. 여기 들어가니까 되게 깔끔하다. 그럼 주행할 때 소리 안 나나 많이?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는 나겠죠? 저도 에어 서스펜션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은 탱크에서 이제 각 모듈로 가는 그 에어 라인?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되게 깔끔한 상태고 저쪽 차를 보시면은 요 라인, 예, 수도관처럼 이게 공기가 지나가는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요 차, 오우씨. 와, 이거 뭐야? 하트. 이야. 진짜 신기하다. 커버 있어가지고 닫으면은 딱 저 하트가 보이게.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우와. 하트. 여우. 트렁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근두근. 이야, 그렇죠. 아, 이분은 약간 그 진심이에요. 보여주는 거에 진심. 우와. 오케이, 그럼 저희 한번 차주분들 모시고 잠깐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예, 사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차는 되게 많은데 왜 이 모델 3를 선택을 했는지. The reason I chose the Tesla Model 3 is because I needed a daily driver. And I wanted something fun, so I test drove the Tesla Model 3. And the only thing that sold me on it was I was able to cut people off on the freeway. It's because the acceleration I like, it was really good for me. And also as a daily driver, since it's electric, I can drive it everywhere and then I can charge it whenever I want it to. So in JDM, Euro, all of those, there's a lot of people already competing in it. So Tesla being so new, it was our opportunity to kind of set a standard.
and do things like nobody was stancing, no one was making it like that yet. So we started with some of our friends. Like back then there was only like 5-10 people that did it. So we started making friends, and then like I met these guys, and then we started doing it together. So it was just a easy new platform to break into. Yeah. For me, I chose it just because I did need a new daily car too, and it was a practical. It was a good time because gas prices were going up, so electric was the way to go. Just save money, you know, and it was a new cool car. 똑같이 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다 장착을 하고 계시는데 뭐 스태틱을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The battery is expensive. It's like 20,000 US. 바로 이해됐어. 이 가운데 차 보면은 캠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따로 이제 캠버를 위한 어떤 작업을 튜닝을 하신 건지. For a while, I was really known to tilt it that much and get it that close. I should have brought my other wheels today, but it was hot this morning, so I didn't want to lift my car and put them on. But it doesn't take a lot of special tuning. You just need a really good alignment, and honestly, you need all the parts. And you need tow arm, camber arm, and the front you need the upper. So it costs a lot because there's not a lot of options for Tesla. So you buy whatever you can get. 사실 국내에서는 테슬라 이렇게 튜닝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게 튜닝 용품이 많지도 않은데 미국 내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Most of them are in California. I would say that it's California. A lot in Florida, the East Coast, like New York, New Jersey has a good amount. But when you try to collect everyone, you can probably put everyone on a list with less than 100 like Teslas like this. And they're, I want to say like half are probably in California. I really like this one. It used to be his, I bought it off him. Aftermarket parts, they do get expensive though. So especially for Tesla, since Tesla is more on the more expensive side, and then it depends on the material as well, like carbon fiber, plastic. So it really depends on what type of material it is and then what brand it's coming from. There's a lot of options now. If I gathered like 15 of my friends here today, you probably wouldn't see the same thing twice or more than 3 times. And I realized this last year when we went to a show in LA and we brought 12 cars out, no one had the same setup. 사실 한국에도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를 굉장히 추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뭐 튜닝을 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들은 잘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 계시는 이제 테슬라를 타시는 오너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I'd say it's definitely a newer platform to compared to a lot of other cars. Just be yourself. Don't be afraid to kind of just put your own flair into your own car. Korea, please do it. I want to see what you guys end up doing, because in the States we've done everything we could. I'm waiting for Korea, Japan, and the rest of you guys over there to go crazy with it. Can't wait to see the Korean twist on how they're gonna mod the Teslas out. 아 맞다 맞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본 테슬라들은 다 앞에 번호판이 없었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It doesn't come with it from factory. It comes with like a plastic thing with sticker in the back, and you don't want to put a sticker on here. It'll probably fly off. So we choose not to use it. I haven't gotten trouble yet. 네, 저희 오늘 이 멋진 테슬라 세대, 저도 이제 아이오닉 5N 전기차를 좀 구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멋있는 콘텐츠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 2, 3 용박! 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